제가 첫 번째로 뽑은 거는 성취예요.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정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얻게 되는 성취감이 저한테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. 그래서 성취를 일단 뽑았고요. 도전이랑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예전에는 도전의 의미를 더 줬는데 이제는 도전만 하고 성취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세상의 냉정함도 알고 그래서 성취를 뽑았습니다. 그리고 즐거움, 행복, 일을 하든 사랑을 하든 아니면 평소에 제 모습대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도 저는 행복하거든요.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인조이하면서 살자 이렇게.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랑. 뭐가 있겠어요.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죠. 모든 것을 사랑하고 어떤 뭐 강아지를 향한, 레옹이를 향한 사랑이든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남녀간을 향한 사랑이든 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든 뭐든지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랑이든 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든 뭐든지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.